유튜버 담영오리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며 사적제재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최근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 헌터로 알려진 유튜버 담양오리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담양오리는 음주운전 차량과 폭주적 단속 영상을 주 콘텐츠로 삼아 활동해왔으며 이러한 행위가 사적제재로 간주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 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담양오리는 지난해 12월 광주 북구 일대에서 여러 대의 차량을 동원해 한 시민의 차량을 강제로 멈춰 세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담양오리는 그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이라고 의심해 구독자들과 함께 추격전을 벌였고 이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에서 피해를 본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을 강제로 멈추게 한 담양오리와 그를 따르던 구독자 일행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경찰은 고소를 접수한 후 이들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담양오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가며 적극적으로 진술했으나 결국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담양오리는 사건 이후에도 자신의 채널에서 나는 음주운전을 막으려 했을 뿐이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의 무게는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와 별개로 지난 22일 새벽 3시 50분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의 한 도로에서는 더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담양오리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던 도중 30대 운전자가 도망을 시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시멘트 운송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입니다. 사고 당시 차량은 고속으로 달리던 상태였고 운전자는 음주운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죠. 고인의 유족은 음주운전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담양오리의 과도한 추격이 사고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데요. 유족은 추격이 없었다면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담양오리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담양오리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음주를 잡지 않았으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죠. 또한 만약 법적 처벌이 내려진다면 그에 따를 것이라며 처벌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들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려는 개인의 선의가 법적 테두리를 넘으면서 발생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을 잡겠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적 제재를 가한 건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본 셈이네요. 담양오리님이 의욕적으로 활동한 건 알겠는데 이건 좀 과했네요. 음주운전자를 잡는 건 경찰의 일이지 개인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고까지 나면서 사람 목숨이 희생된 것은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법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분명히 막아야 하지만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내지는 않네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